욕을 불러오는 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거를 일반적으로 여기를 광대뼈라고 하는데 관상에서는 관골이라고 합니다. 광골에 털이 몇 가닥 난 거 아주 드물죠. 관상에선 드문 경우가 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총명하고 성공하게 되는 털이라고 합니다. 귀 위에 털이 난 사람 장수한다고 합니다. 귀 중간쯤에 털이 난 사람들 요거는 총명한 털이라고 하고요. 귓불이라고 하죠. 여기에 이제 털이 나면 역시 장수한다고 합니다. 젖꼭지 이런데 털이 많지 않고 대여섯 가닥 나면 귀한 자식을 낳는다고 합니다. 가슴에 털이 서너 가닥 난 사람 많지 않고 북실북실하게 난 거 말고 서너 가닥 있으면 역시 귀하게 되고 귀한 자식을 낳는다고 합니다. 손목이나 손등 여기에 털이 나면 귀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. 허벅지 정강이 요런 데 털이 난 거 직장에서 성공하고 직책이 높게 올라가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고 합니다. 참고로 아주 드물게 무릎에 털이 난 사람도 있어요. 요거는 고향 떠나서 타행해서 고국 떠나서 타국에서 자수성가하는 그런 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얼굴에는 관골과 귀에 난 요게 복털이고 뭐 이런 수염 말고 나머지 부분에 털 나는 것은 좋은 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복이 안 생기는 오히려 흉한 털도 있습니다. 사람의 얼굴에서 이 볼에 털이 나게 되면은 요거는 식복이 없어지는 거고요. 이마에 털이 나게 되면 부모복이 없거나 직장운이 없어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눈두덩이에 털이 요 눈두덩이에 털이 나게 되면은 가정운이 안 좋고 부동산운이 나빠지고 눈꼬리에 털이 나게 됐다? 요거는 부부간의 애정운이 나빠지는 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요 애교살 요 눈 밑에 여기에 털이 나게 되면은 자녀복이 없다고 합니다. 코 눈과 눈 사이 요 코가 시작된 요 코뿌리에 털이 나게 되면은 질병이 생기거나 재물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. 콧망울 여기에 털이 나게 되면은 재물이 나가고 배우자복이 안 좋아지고 질병도 생긴다고 합니다. 남자분들은 여기에 목뼈 툭 튀어나온 울대 있죠? 여기에 울대 털이 나게 되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수명도 조금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젖꼭지에 털이 무성하다 서너 가닥 너댓가닥에 무성하다? 아 이거는 가난하게 살고 귀한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가슴에 또 털이 두세 가닥 서너 가닥이 아니면 되게 많으면은 사람이 좀 폭력적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. 배꼽에 털이 많은 사람들 배꼽 주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털이 많은 사람은 좀 음란하고 바람을 많이 피울 수 있고 이런 털이라고 합니다. 어깨나 알통 부위 이쪽에 털이 있다? 야 어깨나 알통 부위에 털이 있으면은 몸이 약해지고 남들하고 뭐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복보다는 흉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. 아,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겨드랑이의 털 요거는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. 요게 없으면 유산을 하거나 난산을 하게 되고 불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바로 요즘 우리나라 여성분들 또는 세계 많은 여성분들이 아름다움 때문에 또는 이 몸에서 나는 그 냄새 제거 때문에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요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가능하면은 겨드랑이 털이 있으면 좀 불편하고 또 냄새가 좀 나더라도 그것을 없애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은 여기 인중에 수염 나는 거 오히려 더 옛날 조선으로 치면 더 이게 직장이나 식복이 좋을 수 있는데 여성분들 가끔 가다 보면 여기에 솜털처럼 나 있는 거 있거든요. 요건 달라요. 요거는 제모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여성분들이 다리 또는 이 팔뚝 여기 알통이나 어깨 있는 거는 제모해 주는 게 맞는데 팔뚝에 이게 솜털이 좀 나 있는 거 요거는 제모 안 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요게 있어야지 총명하고 복이 들어온다고 아까 얘기했거든요. 근데 너무 여성분들이 솜털이 아니고 무성하면 안 되겠지만 뭐 여성분들이 뭐 남성분들처럼 뭐 강하고 울창한 그런 뭐 털이 여기 손등에 날리는 없고 살짝 그 솜털 나는 거 요거 제모해 줄 필요 없고요. 종아리 정강이 여기도 살짝 솜털 나는 거는 굳이 운빨이 좋은 거니까 제모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